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를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죠. 분위기가. 이 노태학 씨가 신년사를 낼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아주 심각한 내용은 아니었는데 그 사이에 여러분 공병호 TV에서도 보도한 바와 같이 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께서 지난 금요일 날 이런 투표 관리관 개인도장 날인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혔을 뿐만 아니고 또 동시에 이 사전선거가 문제가 있다는 점을 밝혔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실제로 도장을 꼭 찍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투표 관리관 개인도장을 못 찍을 이유도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1월 11일 날 국힘당 특위 투표관리관 개인도장 날인을 요구했죠. 2주 안에 방안을 가져오라 했는데 지금 한 달이 된 겁니다. 한 달이. 한 달이 지난 겁니다. 난항을 겪고 있다는 거죠. 달리 이야기하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사적으로 이 문제를 거부한다는 겁니다. 인쇄 날인을 계속하겠다.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신년사를 들어가 보니까 다행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보도자료가 나와 있더라고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노태학 씨 신년사입니다. 뼈아픈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슨 성찰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들로부터 쏟아진 비판과 질책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실망시키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인사 비리는 문제가 아닌 거죠. 이 사람들은 뭐 인사 비리만 이야기하는데 인사 비리는 그냥 코끼리 비스킷하고 같은 거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외부의 객관적 시각을 통해 내부 자정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인적 물적 자원 미비로 인한 정보 보안 시스템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인적 물적 자원 미비 예. 꼭 이렇게 예. 뭘 이유를 대는 거죠. 유권자들께서 안심하고 투표하여 그 뜻이 선거 결과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확한 투표 개표 관리에 더욱 힘쓸 것입니다. 말만 하지 말고 예산을 9천억이나 쓰는데 21세기 하고도 20년이 더 넘었는데 아직도 이런 선거 부정에 대한 그런 문제점들이 나오니까 당신들이 진짜 조선 사람 당신들이 이거 들키면 어떻게 할 거냐. 다 모가지 날라가잖아. 어떻게 선거를 이렇게 뭐 조작을 해가지고 당신들 다 조작했잖아. 내 얼굴 한번 보라고. 내가 거짓말하는 사람처럼 보여? 나는 저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당신들 정신 차리고 하라고. 이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최근 심화된 정치 양극화와 확정 편향 현상의 부정선거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아직은 의혹이 아니죠. 뭐 확정적 사실이죠. 혹시라도 선거 불복의 조장과 국민 통합을 제외하는 분위기로 선거 본연의 기능이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도 있습니다. 판사답게 아주 조심스럽게 글을 썼네요. 공정과 신뢰를 미래로 여는 그 길에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대한민국에 참 나라의 녹을 먹는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참 공정과 거리가 멀고 양심과 거리가 멀고 양식과 거리가 멀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다 나중에 걸려가지고 진짜 감방 가면은 얼마나 그게 힘들겠어요. 오명이지. 뭐 이 양반은 전혀 우리는 예? 뭐 확정 편향 현상의 부정성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의혹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는 3단계의 부정선거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기를 해가지고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전투표자 수를 아무도 개수할 수 없도록 제도를 만들고 투표수 단위에서 사전투표자 수를 개수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클린선거시민행동이나 부정선거 방지대의 노력을 다 제압하지 않습니까? 왜?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누구도 실제 사전투표자 수를 알면 안 되니까. 그렇게 확보해 가지고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 가지고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하지 않습니까? 방법도 알려졌지 않습니까? 앞에서 이름 인천 송도 일동 사례처럼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전부를 뭐죠? 예. 더블당 후보와 함께 더해주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까지는 뭐죠? 거의 다 밝혀진 거고 실물로 된 유령 사전투표지를 투입하겠죠. 예. 그래서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주력 부대는 전산조작, 예. 보조부대는 예.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 투입, 디지털 조작과 아날로그 조작, 그게 공직선거의 선거 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사전투표 득표수 증감 조작은 차이값 그래프만 그려보면 되지 않습니까? 간단하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득표율을 조작하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득표수를. 사전투표 득표수를 한쪽에 밀어주려고 하니까 밀어주기 위해서 재료가 필요하니까 사전투표를 뻥튀기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보시는 이것이 경상남도입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입니다. 이 그래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술품이잖아요. 위하고 아래가 거의 일치하지 않습니까? 창원 마산, 해원, 창원 성산, 창원 의창, 창원 진해, 진주갑, 진주을, 통영, 사천, 김해갑, 김해열. 예? 여기 보니까 제 고향인 통영이 아주 심하네 조작에 거제 양산갑 양산을 함양 전부 다 조작을 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은 차이값이 플러스고 예? 그다음에 미래통합당은 차이값이 마이너스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응? 노태학 씨가 대법관이니까 법조문만 보니까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 이게 다 조작 증거지 않습니까? 한쪽에서 훔쳐가 한쪽에서 더한 증거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들 그걸 자세히 보면 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김해갑에 예? 민홍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는데 8204표로 당선됐는데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했네요. 예? 국힘에 마이너스 12.39 더불당 차이값 플러스 11.84 예? 최소한 20에서 25% 정도 조작했겠네요. 사전투표 투표자 수 기준으로. 이렇게 다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경남 김해을 더불당 김정호 11631표를 당선됐는데 더불당의 차이값이 플러스 9.51 국힘당이 마이너스 9.04 다 조작을 한 거 아니에요. 김두관 예? 양산을 차이값 플러스 10.34 예? 플러스 10.34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이걸 더해 준 거지 않습니까? 조작 예, 표를 더해 준 거잖아요. 김두관 씨도 다 이렇게 부정선거에 당선된 거 아니에요. 1523표니까 뭐 100% 부정선거 해가지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꾼 선거네. 선관위가 득표수 조작을 통해가지고 선거를 만들어낸 것은 확정적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게 의혹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했는가만 지금 남은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는가도 오늘 여러분들 상당 부분 밝혀진 거 아니에요. 이런 거를 대한민국 사회가 덮는 겁니다. 이런 것을 윤 대통령이 덮기로 굳게 결심한 겁니다. 그거는 대통령이라는 것을 떠나가지고 나는 동갑내기로서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사람인 겁니다. 이걸 어떻게 용서합니까? 이걸 가지고 개돼지가 돼가지고 살겠습니까? 이걸 여러분들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내가 시민으로 살겠냐. 모르면 그냥 살겠죠. 모르면 돼지 개처럼 사는데 이걸 알고 어떻게 여러분들 외치지 않겠냐. 이거를 침묵하는
대한민국의 엘리트들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자식들하고 그냥 개돼지로 사는 겁니다. 개돼지로.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제야 H님이 다 만들어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냥 보탄만 누르면 다 나옵니다. 전국 곡처에서 얼마나 도둑질을 했는지가. 부정선거 의혹을 뭐 어떻게 이렇게 운운하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국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이 전국에 3,510개 읍면동에 관내 사전투표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전부가 거의 전부가 뭡니까? 예. 이게 3구 대통령 선거네요. 예. 차이값이 더불어민주당은 플러스지 않습니까? 사전투표를 다 더해줬으니까 사전 빼기 당일이 다 플러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경상남도는 305개의 읍면동이 있는데 그 가운데 298개에서 더불당이 압승을 했네요. 이런 게 어떻게 나옵니까? 425대0, 205대0, 82대0, 56대0, 예? 서울의 425개의 읍면동에서 전부 다 더불당이 사전투표에 승리를 한 겁니다. 이런 미친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예? 인간들아, 너가 진짜 짐승이다, 짐승. 예? 경상북도는 그래도 7개 나왔네요. 298개. 무슨 뜻입니까? 응? 동전을 하나, 둘, 셋, 넷, 305개를 던져가지고 298개 모두 다 앞면이 나오고 7개가 뒷면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럴 확률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러면 한번 던져보시죠. 대부분 절반 절반 나오죠. 서울에는 동전을 425개 던진 거 아닙니까? 425개 던져가 전부가 이런 뭐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앞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미친 확률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게 이런 확률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이게 70성, 70개를 던져가지고 동전을 70개를 하나 둘 셋 넷 던져가지고 이러면 전부가 앞면이 나올 확률이 11회 8059성입니다. 11회 80 59성. 50성만 던지더라도 1125조분의 1입니다. 동전을 50개 던져가지고 순서대로 여러분들 모두가 앞면이 나올 확률이 1125조분의 1입니다. 그러면 429면 계산이 어떻게 됩니까? 계산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컴퓨터가 여러분들 터져버린 정도로 계산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선거 부정을 이런 드문 확률이 2020년 3구 대통령 선거에 일어난 겁니다. 240만 표를 조작한 거 아닙니까? 응? 240만 표를 조작해가지고도 240만 표를 조작했는데 윤 후보가 당선된 거 아닙니까? 그게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는 기적이 일어나지라고 나는 남겨 누군가 협조를 했겠죠. 기적이 일어나도록. 그렇지 않고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구 광역시하고 경상북도에서 조작값이 어떻게 여러분들 전체 전국 평균이 15%인데 5%가 된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질을 해가지고 이거를 뭐 대법관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부정선거 의혹이 확정 편향 정세라고? 다 잘 살아라. 정관 예우해가 수십억씩 벌어가지고. 자식들이 다 노예가 돼가지고 남이 만들어준 지도자 모시고 살게 그런 나라를 어떻게 어른이 돼가 만들 수 있냐 이야기죠. 윤 대통령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자기 지도자를 뽑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북조선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걸 대통령이 돼가 여러분들이 입을 다물고 그냥 넘어간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냥 뭐 여러분 이런 거 저런 거 비치 못할 이유가 있다든지 이런 거 다 제쳐두고 그냥 남자 대 남자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60대 초반의 남자로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게 가능한지. 가능 안 한 거죠. 가능 안 하고 그렇게 살아서 안 되는 거죠. 사람이.
자,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시죠. 진행이 조금 준비하는 기간이. 조금 이렇게 준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